안녕하세요. TBS 기정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난주에 수시 합격의 기쁨을 맛본 학생들 이제 등록을 해야지요.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인 12월 13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또 여러 주목해야 될 부분이 수시에서 등록하지 않는 이 2월 인원일 텐데요. 정시 경쟁률의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수험생 여러분들의 정시 원서 접수 전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난해 2월 인원도 좀 미리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정시 집중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청원여고 교사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나무가 되어주실 최고의 멘토 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송공여고 선생님이십니다. 이정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시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힐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정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정시 전략, 최선의 전략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시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죠. 이 수험생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저희와 함께 그 고민 좀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상담 신청 통하셔서 합격으로 가는 길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정시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이번에 수능을 본 재수생입니다. 네,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보다 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합니까? 이번에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제가 문과라서 문과가 도전할 수 있는 자연계열과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교차 지원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네.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을 볼 텐데요. 전학년 평균입니다. 국어가 3.3등급이고요. 영어가 3.1등급, 수학이 3.3, 사회가 3.5등급입니다. 2013년도 수능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표준 116으로 4등급이고요. 수리나형 126, 2등급, 영어가 124, 3등급, 그리고 탐구가 2등급, 3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가군에 이제 지금 교차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은 덕성여대 정보통계학과 혹은 가천대 전기공학과를 희망하고요. 나군에서는 동덕여대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군은 서울여대 식품공학과랑 생명환경공학과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이지만 수리 영역의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수능 선생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내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등급대 중반이 다 되고요. 일단 수능 성적을 보니까 언언수, 외탐 두 과목을 했을 때 상위 누적 표준 점수가 13.5%고요. 그다음에 언수, 외탐 두 과목 100분위를 해도 13.5% 똑같이 나오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상위 누적 100분위가 13.5%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 그 전문가들은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누적 100분위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누적 100분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땐 통계에서 상대 도수랑 그 누적 도수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등급이 4%라고 하고 2등급은 7%입니다. 3등급은 12%인데 일단 등급별로 4%, 7%, 12%가 있지만 이것이 누적이 되면 1등급은 4%지만 2등급은 1등급의 4%와 7%가 더해지니까 11%가 네. 되는 거고요. 아하. 3등급의 12%가 더해지니까 23%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에 대한 등수를 매긴 거고요. 숫자는 그러니까 작은 숫자수록 좋은 그렇죠. 거니까 일단은 네. 본인이 만약에 15%라고 하면 내 아래쪽에 한 85명 정도가 있구나. 그다음 내가 10%다 하면 한 90명 정도가 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편점수를 보면 이제 균등 반영을 한다면 한 489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예. 이 학생이 이제 반영비를 좀 조절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는지 그리고 예, 또 예. 동점자들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 학생의 유불리 어떤 거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영역별 조합비를 잘 보시고 친구의 강점을 잘 살려갖고 한번 지원을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해놨는데요. 가장 좋은 조합과 안 좋은 조합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점수에서 가장 좋은 조합은 언수의 탑 한 과목씩 균등 반영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또 마찬가지로 좋은 게 언어 20, 수학 20, 외국어 20, 탐구 10이 가장 좋습니다. 백분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좋은 게 25 균등 반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언수의 균등 반영, 탐구가 가장 적게 반영되는 저런 조합이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점자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성적 분포를 좀 볼까요? 예, 실제 지원을 할 때 가장 검토를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인데요. 일단은 표준점수를 봤을 때 동점자 대비 언어가 한 3점 정도가 빠지고요. 100분위로 보니까 8점이나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언어가 좀 쉽게 나오다 네. 보니까 표점이 좀 떨어지면서 100분위의 차는 크지만 표점의 차가 적으니까 표점을 반영하는 언어가 많이 반영될 경우에는 표점을 반영하는 게 좋고요. 수학과 외국어는 상대적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4점, 8점 그리고 2점, 2점 정도의 플러스가 되고요. 탐구 성적은 한 3점 정도가 혹은 2점 정도가 지금 동점자에 비해서 부족한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언어 성적은 좀 아쉬움이 있고 수리에서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가천대와 동덕여대 그리고 서울여대입니다. 선생님. 예, 예. 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과의 그 비교 어떻게 좀 될까요? 예,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친구가 지원하는 대학의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 나군, 다군의 친구가 지원을 했는데요. 가천대 전기공학과를 보시면요. 아마 친구가 이제 어떠한 그 인문계 같은 경우에 대학을 가기 좀 쉽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로 교차를 해서 수도권 대학에 남는 그런 패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가천대 전기공학과는 성적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반영 비율을 보시니까 가장 취약한 성적인 언어를 뺄 수 있죠. 수학 40, 영어 40, 탐구 20이다 보니까 저 정도의 성적이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네. 동덕여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문과로 쓰다 보니까 외사 두 과목 언어나 수학 중 하나 택을 하는 건데 각각 33%씩 반영을 하는데요. 저 정도의 차가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차전을 또 한 거죠. 식품공학과를 보니까 수외를 기본으로 가고요. 언탐 중에 택 하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친구는 탐구를 택하겠죠. 그런 네. 식으로 했을 때 한 5.5 정도의 성적이 여유가 있다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가군과 다군을 교차를 하게 되면 점수가 좀 남거나 지원이 예, 예. 가능하고 이제 그냥 문과로 지원하게 되면 점수가 많이 좀 모자라는 편인데요.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전략을 좀 세울 때 좀 체크를 예, 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마다 성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정시 지원을 할 때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친구한테는 네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표상으로 나왔듯이 동점자 대비 수학이랑 영어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지금 탐구가 성적이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네. 실제 일반적으로 재학생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이들이 탐구 두 과목 성적을 균등하게 잘 맞는 케이스는 별로 의외로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좀 나오지만 하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하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가서 친구가 지금 성적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두 과목으로 할 때 한 과목이 반영될 때 어떤 편차보다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 대표적으로 가천대가 있고요. 상명대가 있고 서경대가 있고 수원대가 있는데 이런 대학을 좀 피하시고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언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언어의 백분위 차가 크기 때문에 네. 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차 지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아마도 문과다 보니까 인문 계열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본인도 희망할 텐데 지금 좋은 대학의 레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네. 교차 지원을 하는 건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교차 지원을 하나 정도는 하는 건 좋지만 굳이 무리하게 모든 군에 예. 교차 지원을 할 필요 없고요. 교차 지원을 통해 안정권을 잡은 다음에 소신 있게 인문 계열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지금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곤 하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뭐 상향도 하고요, 안정도 하고요, 일단 소신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항상 원서라는 게
나중에 후회가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붙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안정권을 잡아놓은 다음에 근거 있는 소신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가장 친구의 어떤 지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가군, 나군, 다군을 추천할 텐데요. 먼저 가군을 보시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입니다. 러시아학과인데 인문계열학과입니다.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제 저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데 지금 아마 배치표상으로 보면 성적이 모자르다고 분명히 나올 텐데요. 네네. 중요한 건 상향 지원이긴 하지만 지원자의 성적 패턴이 가장 잘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저 차이가 좀 줄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와 동일선상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지금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이 높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리와 외국어에 모두 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처럼 수학과 외국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비를 높을 경우에 경쟁 대학은 수리나 외국어 중 하나를 많이 반영하지만 하나를 적게 반영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네. 올해 난이도가 올라간 수리와 외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나군은 제가 이제 안정 지원을 잡아냈는데 서울여대 식품공학과입니다. 교차 지원이네요. 예, 그렇죠. 교차 지원 하는 거고 아마 친구가 넘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이고요. 네. 학과이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정가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한번 안정권으로 잡아드리는데요. 100분이 반영을 하고 다행히도 가장 취약한 언어를 뺍니다. 그래서 수외탄 두 과목을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한 대학이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고 각각 33% 균등 반영을 합니다. 일단은 추천 이유를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안정권을 잡을 때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친구들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안정권을 잡을 때 표점이랑 100분위를 활용할 텐데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난도가 바뀌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년도 배치표가 정확히 맞지 않는 겁니다. 아하. 하지만 100분위는 등수를 끊어서 줄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안정권을 잡고 전년도 데이터를 좀 빌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학불 여부를 좀 감지할 때 안정권을 잡을 때는 100분위가 좋은 거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 100분위로 반영할 때 아까 이제 무려 8점이 벌어졌는데 언어가 언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좋은 장점만을 활용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좀 아까 설명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네 번째 보통 보면 교차 지원할 때 가장 그 문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수리 과연과 과탐에 과연 얼만큼의 가산점이 줄 건가인데 서울예대는 다행히 일반적으로 5%, 10%, 15%까지 주는데 네. 수리 가형의 가산점이 7%고요. 다행히도 과학탐구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 가산점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니까 지원이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 학생부 성적이 실질 반영이 7.7%인데 친구가 뭐 썩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지원자의 평균에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원을 했을 때 학생부 상에서 감점 요인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안정적으로 나군에서 서울여대 식품공학과를 추천해 주셨고 다군은 어떤 대학일까요? 예, 다군은 소신 지원인데 일단은 그 점수차를 보시면 가톨릭대 인문학부인데요. 점수차를 보시면 지금 8점 정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하다 보니까 제 느낌상은요. 제 개인적 느낌이긴 한데 아마 친구가 우선 선발은 아니지만 일반 선발에서 붙지 않을까라고도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요. 언어 성적이 100분위로 환산할 경우엔 동점자 대비 8점이지만 지금 가톨릭대는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올해의 경우 제가 설명한 거니까 표준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톨릭대 문과를 쓰는 친구들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전년도나 전년도 재작년도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에 쓰는 친구들은 수학 외국어 성적이 좋은 게 아니고 언어랑 탐구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난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언어가 어려워서 표점이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올해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 값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이유 때문에 언어와 탐구의 합격자의 평균점이 하락하니까 배치표상에는 안 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친구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또 마지막에 수리랑 외국어 성적이 친구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건데 수리와 외국어 성적이 지금 지원자보다 더 좋을 경우 가톨릭대를 지원하지 않거나 네네. 안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군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군에 꼭 한번 지원을 해서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배치표와 올해를 비교할 때 표준 점수를 좀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덜어주신 것 같아요. 교차 지원에 대해서는. 혹시 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요. 네. 그 입학처에 전화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예. 네. 그, 나군에서 적성여대 통계학과나
동덕여대 중어중문 일본어과 같은 경우에도 백분위를 백분위로 하면은 성적이 네 상위가 많이가 안 나더라고요. 작년. 아 본인의 성적과요? 네. 네네. 그래서 이륙 덕성이나 동덕여대에도 지원을 하면은 어떨까 하고 일단은 나군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가군, 나군, 다군에서는 나군, 서울여대 이제 식품공학이 좀 안정권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나군에 동덕이나 덕성을 문과로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군에서 또 다른 안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군에도 이제 문과를 추천해드렸고 네. 다군도 문과를 추천해드렸는데 만약에 네. 나군을 바꿀 거면 나군에 동덕이나 덕성에 문과를 지원한다고 하면 가군과 다군 중에 어딘가 한 군데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차를 해갖고 안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군의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선택은 우리 학생의 몫이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추천해 주신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선택하셔서 이번에 최선의 결과 얻어내길 바라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임수진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언어의 역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러시아어학과를 상향으로, 그리고 나군에는 서울여대 식품공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다군에는 가톨릭대 인문학부를 소신으로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시 집중 상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함께하시면서 아 우리 아이도 혹은 나도 이렇게 1대1로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상담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요. 홈페이지에 있는 1대1 입시 상담 게시판에 수능 성적 그리고 학생부 성적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담이 완료된 분들께는 문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작성한 글 밑에 한글 파일을 올려놨는데요. 한글 파일을 확인하시면 본인 상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 저희가 그 고민 함께 덜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정시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수능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엄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네. 시험 보느라고 애썼지만 또 지금은 전략자 하시느라고 함께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제 영어를 좀 많이 못 봤는데요. 네. 좀 최선의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학생의 내신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그래도 그 자연계 학생인데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국어 1.8등급, 영어 2등급, 수학 2.4등급, 과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입니다. 1.6등급이고요. 수능 성적은 그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계 학생인데 언어 성적이 좀 좋고요. 수학하고 외국어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생물을 그리고 과학 성적은 역시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시 희망대학입니다. 이 학생의 희망대학은 주로 생명이나 생물, 이 학생이 그 수리도, 이렇게 수능도 생물 1, 2를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가군, 나군, 다군 전부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지원해서 인하대, 서울시립대, 건국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학과 관련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생에게 성적 분석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언어가 좋네요. 자연계인데. 예. 네. 그래서 그 이 학생은
그 여러 가지로 반영 방법을 생각해 보고 무슨 그 백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리한 거를 생각해 봐도 물론 그 유리한 점은 있는데 이 학생의 성적에 맞게는 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숭실대 유기신소재 파이버 같은 경우 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면 단순 계산으로는 이렇게 무난합니다. 그런데 비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학생이 아주 굉장히 많이 형편없이 불리하게 나오고요. 심한 경우에는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리한 지점을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언어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의 학과를 찾아야지 되는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자연계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가산점이 있는 대학, 가산점이 좀 높은 대학 위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로 불리한 부분을 가산점으로 좀 어느 정도 녹일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봤습니다. 네. 네. 먼저 네. 그러면 예. 자연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학생이 상당히 불리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학생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예, 예. 한번 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엄마는 생명과학 쪽으로 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생명과학 쪽으로 쭉 살펴봤는데 그 유리하지 않고 대학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살펴봤고요. 일단은 영역별 조합 표준 점수하고 네. 백분위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과목 표준 점수 같은 경우 이 학생이 같은 이 학생은 언수의 두 과목으로 했을 때 가장 그 뭐 불리하다고 할까 485점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 한 과목이 유리합니다. 한 과목이 유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천대라든지 상명대가 유리한데 또 그쪽의 반영 비율을 봤을 때는 불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어 외국어가 364점 두 과목 했을 때는 두 과목하고 한 과목 했을 때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백분위 활용을 보면은 백분위 같은 경우에도 두 과목 했을 때와 한 과목 했을 때 언수외, 언외, 수외 전부 살펴봤을 때 이 학생은 가장 유리한 경우는 수리, 그러니까 언어를, 언수 외 한 과목이 가장 유리한 네. 그런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인하대와 서울시립대 건국대입니다. 그 희망대학의 특징과 우리 학생과의 점수 차이 좀 어떤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예. 그 이 학생은 세 개 학과가 전부 생명과학이고요. 네. 인하대, 서울시립대, 건국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유리한 것은 인하대 반영 비율입니다. 인하대 반영 비율인데 그 인하대 같은 경우는 7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와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봤을 때 그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약 510점 정도의 표점이 있는데 이 학생은 단순 점수를 했을 때 485점입니다. 지금 인하대 같은 경우 시립대 같은 경우도 비교적 유리한 비율인데요. 이 학생에 비해서 언어 비율이 비교적 높고 외국어 비율이 비교적 낮은 유리한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반영 비율을 그 적용시켜 보면 약 6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물론 서울시립대는 워낙 차이가 나서 30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도 비율 자체는 유리하지만 이 학생의 절대적인 점수가 20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는 사실은 그 판을 좀 다시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학생이 이제 선호도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직업까지 생각한다면 그럼 이번에 정시에는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실 것 같습니까? 예, 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두 가지 큰 트랙으로 잡아봤습니다. 원하는 학과 위주와 그다음에 대학 위주 두 가지 트랙으로 잡아봤고요. 그 가장 이제 그 가금 같은 경우에 상향에서는 국민대를 봤는데요.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단순 조합하고 그 비율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 기준 점수는 되게 329점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요거를 수리 가를 10%를 반영 죄송합니다. 10%를 반영해 봤을 때 그 이 학생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으로 국민대를 잡아봤고요. 네. 적정으로는 삼육대의 생명과학과 역시 마찬가지 경우인데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성적과 비율 성적이 유사합니다. 9점 정도가 차이가 나죠. 9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런데 수리가를 생각을 해서 이제 가를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과기대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는 네. 학생이 원하는 학과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과탐의 20%의 반영, 20%를 가중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 과기대가 가장 유리한 네.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나군과 가군과 나군의 서울 과기대를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과기대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향, 하향의 경우에는 홍익대 네. 도시건설학부,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학과 요 두 개는 대학으로 봤고요.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생물투를 봤기 때문에 과투에 3%를 아하. 가산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 있게 이 학생의 경우는 의미가 네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향 지원에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이 굳이 생명과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경기대 생명과학과를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나군에서 추천하는 대학들도 좀 살펴볼게요. 예예, 예. 나군을 보면 나군 같은 경우는 역시 생명 국민대를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적정에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가 역시 그 생명과학과는 거리가 있지만 과탐에 5%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부족한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향에는 당국대 아까 파이버시스템공학과를 선택해봤는데 굉장히 그 비율을 적용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만 수리과와 과탐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준다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군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군도 학과를 고려해봤을 때 인천대 생명과학부, 그 다음에 가톨릭대 컴퓨터공학부, 한성대 멀티미디어공학과를 추천하는데요. 제가 하향의 한성대 멀티미디어, 아까 말씀드린 가장 대학으로 봤을 때 유리한 게 서울과기대하고 네. 그다음에 한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성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멀티미디어 공학과 하나를 놨는데 그 한성대 같은 경우 수리과와 과탐에 점수를 15점씩 줍니다. 그래서 그 한성대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공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좀 살펴봐도 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하고는 조금 성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더 좀 구체적으로 다른 학교들을 좀 골라봐 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네, 선생님께서 그 생물 관련, 생명 관련 학과 말고 다른 학과까지 좀 오픈해서 생각을 해 주셨거든요. 네, 더 궁금한 네.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 예. 아, 저는 그래서 그 과를 조금 바꿔서 대학을 네. 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생명과학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아주대학교에 50-50이 있더라고요. 나군에. 네. 그래서 그거는 혹시 어떤지 요번에 신설됐다고는 들었는데 그 대학은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주대학교 50-50이 뭐죠, 선생님? 아주대학교 50, 수리하고 그 과탐. 아, 반영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네네네. 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것도 살펴봤거든요. 그것도 살펴봤는데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예, 썩 유리하지 않아서 그 아주대를 그, 봤다가 제가 아주대를 놓고 왔어요. 지금 여기다 제시한 거는. 그래서 네. 점수가 좀, 약간 부족, 지금 그 제가 계산한 걸로는 부족한데 아하. 만약에 수시 2월 인원이 좀 많이 넘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네. 그때 한 20일 지나서 수시 2월 인원이 완전히 넘어온 후에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더 그 생각을 해보고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께서도 수험생의 입장으로 지금 이 시기를 함께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과 함께 좀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서준기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적이 좋은 언어와 탐구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고려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정을 잡을 때는 꼭 최종 인원을 좀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서울과기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을 하고요. 나군에는 세종대 나노신세제공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다군에는 가톨릭대 컴퓨터정보공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고르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데요. 이에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빛났던 특별한 시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수련관. 특별한 체험을 위해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기대에 가득 찬 얼굴, 어떤 체험일까요? 오늘은 다양한 직업 중에서도 로봇 관련된 직업을 체험하는 날인데요. 현직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특강이랑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직접 로봇을 만들면서 어떤 업무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소 로봇 공학자의 꿈을 품고 있던 청소년들. 꿈을 이뤄낸 선배를 직접 만나니 놀랍고 부럽기도 한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진화된 로봇의 모습. 말과 행동, 표정까지 자연스러운 로봇의 모습에 청소년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드디어 청소년들이 가장 기다렸던 로봇 만들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로봇 만들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 처음 만드는 것 치고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좋아하는 일이라 그런지 모두들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네, 나름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열심히 해본다던 여학생. 갑자기 로봇과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너 나한테 불만 있니? 과연 로봇이 여학생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앞으로, 역시 대화가 풀렸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직진 본능을 발휘해버리는 이 로봇. 일로 와. 달리기에 소질 있는 것 같아요. 말해서 시킬까? 직진만 하는 여학생의 로봇과는 달리 이 남학생의 로봇은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데요. 모두들 로봇 만들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 이게 줄을 안 따라고 그냥 돌아가요. 댄서가 이상한 건지 모터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예 줄이면 아예 안 들어. 네, 이상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상해요. 안 좋은 거 봐. 아픈 것 같은데? 보다 못한 선생님이 구원투수로 나서는데요. 줄을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댄서가 먹어. 그러면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점점 제대로 움직이는 로봇들. 드디어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자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데요. 제가 만든 로봇이 이 길도 갈 수 있나 궁금해졌어요. 호기심이 넘치는 청소년들. 꿈꿔왔던 로봇 공학자가 되어온 하루.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꿈, 장래희망 있으면 그거 이룰 수 있게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로봇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근데 좀 이 로봇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만들어져서 아쉬웠어요. 원래 로봇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만들어보니까 되게 재미있었고요. 또 로봇을 처음 만들었는데 되게 잘 돼서 이게 제 적성인 것 같았어요. 집에는 로봇 부품 같은 것도 없고 로봇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만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만들어도 보고 만드는 법도 배워가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미래를 그려보고 체험해본 특별한 현장. 진로에 대한 확신,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청소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저희 프로그램 요즘에는 정시 집중 상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원서 접수 앞두고 상세한 정시 집중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시와 관련해서 고민 있는 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그 고민 좀 털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인데요. 제가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은 저희 남형조 선생님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좋은 편이죠. 전학년 평균인데 국어가 1.9등급, 영어가 2등급, 수학이 1.5, 사회가 2.8이고요. 수능 성적입니다. 언어가 이제 122점으로 2등급이고요. 수학을 다 맞았습니다. 142점 1등급이고요. 네. 친구의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픈 존재죠. 영어가 지금 3등급이어서 굉장히 성적대가 모호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탐구는 1등급, 2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정시망 대학은 가고는 경희대기상학과 혹은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그 다음에 숙대 경영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고내는 중앙대 경희대를, 그리고 다고는 경희대 프랑스학과를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신 성적도 훌륭한데 지금 외국어 영역 때문에 진짜 고민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친구 방송 듣고 있죠? 네. 영어 때문에 답답하죠? 네. 아이고. 그거를, 근데 사람이 일단 수능을 보다 보면 다 모든 과목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실수가 있는 거니까, 모두가 그런 거니까 너무나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담을 잘 받고, 현명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 내신부터 보면 일단은 거의 1등급대 후반 정도가 나오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보니까 지금 성적이 언쇄탐 상위 누적으로 이제 5.75% 표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100분위가 5.50%입니다. 따라서 이제 표점과 100분위에 큰 차가 없는 건데, 아시겠지만 5%대 성적대가 사실상 상위권으로 간다 못 간다의 어떤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성적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예. 네. 예. 지금 뭐 누적 100분위상으로 성적이 조금 나쁜 편 아니 좋은 편인데요. 이제 외국어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원의 폭이 좀 제한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학생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영역으로 조합을 하는 게 유리할지, 또 동점자들과 비교한다면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구는 일단 영어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영 조합을 잘 봐야 되고, 동점자 대비 자기의 성적의 어떤 우월함과 부족함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가장 좋은 조합과 안 좋은 조합, 그리고 동점자 대비 성적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를 보시면 가장 좋은 것만 볼 텐데요. 지금 다 비슷합니다. 언수의 탐을 균등 반영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20, 20, 20, 10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3, 3, 3, 1도 비슷한데요. 일단 이런 조합이 가장 유리하고요. PR 전략은 3, 2, 2, 3이나 3, 2, 3이는 좀 지향을 해야 되고요. 100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5% 정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오히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실상 굉장히 빼어난 조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네. 지금 친구가 굉장히 원서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럼 과연 동점자 대비 내가 어떤 걸 좀 특화시켜서 쓰는 게 좋을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를 보니까 언어는 그냥 기본이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9.8점에 일단은 플러스가 있고요. 영어 성적이 가장 취약합니다. 수학의 어떤 만점을 좀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성적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탐구는 100분위로 할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표점으로 하면 한 2점 정도가 동점자 대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와 이화여대 등인데요. 선생님, 예,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경우에 예, 예. 어떤 좀 가능성이 있을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친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이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상담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친구가 제가 볼 땐 잘 잡은 대학도 있고요. 너무나 또 너무 안정지원을 해서 일단 합격을 보겠다는 목적도 보여보이는데, 네. 일단 제가 희망대학을 분석하면서 잘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먼저 가군을 보시면 경희대학교 의상학과를 썼는데 경희대 의상학과는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건데요. 성적의 조합을 보니까 25, 30, 30, 15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건 좋지만 영어 또한 30%를 반영하니까 네. 자기의 장점이 지금 영어 때문에 지금 깎이고 있는 건데요. 저 정도 성적 차이가 나고요. 오히려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25, 25, 30, 20인데 일단은 성적 차이를 보면 저 정도 차이가 나서 약간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길게 분석을 할 거니까요. 네. 그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원을 보시니까 경희대인데 경희대 이제 식품생명공학과는 국제 캠퍼스에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게 아니고 반영 비율을 보니까 저런 비율인데요. 15.66 정도의 성적이 나고요. 경희대학교 문과로 지원한 거죠. 프랑스 어문을 지원했을 때는 한 11점 정도가 남는 성적대가 보였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가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한 거지만 나다군은 그래도 학생이 많이 좀 조금 접고 네. 좀 생각을 했던 걸로 네, 보이는데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네. 이제 신중한 정시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텐데
그렇다면 뭔가 좀 신중하기 위해서 좀 체크할 것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오히려 이제 한번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좋은 어떤 토대가 될 거니까 아마 제 얘기를 잘 이해하실 텐데요. 친구가 지원을 할 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잡고 일단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리를 만점 맞았기 때문에 수리 영역의 반영률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은데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화여대에 대해 분석을 좀 자세히 한다고 했는데 네네. 수학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수학을 조금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리 가령을 만점을 수리를 만점 받은 친구들은 오히려 여대에서 한번 공략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라고 경쟁자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친구가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문 시험에 응시를 했죠. 제2외국어 한문에서. 네. 네 한문 성적이 다 맞았어요. 네. 중요한 건 이거를 활용하는 건데 예.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동일한 대학에서 어떤 과는 활용하고 어떤 과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예. 한문 성적을 탐구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탐구 성적이 지금 나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변환 표준 다시 말하면 변환 표준은 100분위를 가지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틀리겠죠. 그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표준 점수로 하지 않고 100분위 값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적을 변환하는데 네.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하는 대학이 다소 유리해 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가지고 한번 가군나군 다군에 대한 원서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잘 잡은 것도 있고 아니면 네. 조금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예, 일단 가군, 나군, 다군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건데요. 먼저 네. 소신도 있고 적정도 있고 안정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은 제가 두 군데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경희대 주거환경학과입니다. 경희대 주거환경은 서울 캠퍼스에 있습니다. 네. 먼저 반영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가 잘하는 수학도 많이 반영하지만 친구가 못한 또 영어도 많이 반영하는 편이고요. 또 추천 이유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았던 수리와 외국어 반영비율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네. 난도가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제 남학생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과 자체가 그렇죠. 하다 보니까 수리의 강점을 충분히 경쟁자 사이에서 성별로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니까 어쨌든 친구는 가급적 남학생들의 수학 상위권을 피하고 여학생들 중심으로 일단 승부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경쟁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고 중요한 건 한문 성적을 탐구로 대체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한문 100점 성적을 다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또 소신 지원인데요. 이화여대 기독교 학부인데요. 이 학교가 참 보면 재밌습니다. 먼저 추천 이유를 볼 텐데요. 여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수리의 강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탐구가 취약하지만 변환 표준을 쓰기 때문에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화여대가 인문학부에 해당해서만 제2외국어를 탐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회과학부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학부가 인문학부에 포함된 학부이기 때문에 네, 한문을 활용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탐구를 한문으로 대체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으로 탐구의 취약이 오히려 이제는 강점으로 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나군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군은 제가 안정지원시켰는데요. 숙명여대 법학부에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처음 친구랑 비슷한 내용인데 안정권을 잡을 때는 100분위가 변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전년도 배치표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여기에서 안정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탐구의 반영비율이 높죠. 20%인데 예. 한문을 탐구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단점이 강점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네. 대학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대학인데요. 보통 친구들이 다군을 버린 패로 많이 쓰기도 하고 지나치게 높이 쓰거나 그냥 던져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지금 친구는 재수라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익대 연교과를 제가 추천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친구의 의향을 묻진 않은 거고요. 사범대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능이 어려운 해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능이 어려운 해에는 특히 수학영어 중심으로 어려울 때는 언쇄탐 균등 반영 자체가 굉장히 지원에 부담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다군 홍익대 연교과는요. 다군에서 홍대를 쓰는 친구들은 보통 안정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보통 연교과는 가장 높은 과고요. 낮은 과로 많이 몰리는데 뒤집어 본다면 다군의 홍익대 연교과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가나군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추가 합격 그렇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범대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적극 써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앞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보다 나군과 다군에서도 선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아니요,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습니까? 희망이 네. 보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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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좀 잘 구상을 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꼭 다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강소연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의 안정권을 잡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만점을 받은 한문을 탐구 형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그냥 편점수가 아닌 변환된 편점수로 반영 환산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경희대 주교환경학과, 그리고 이화여대 기독교학부를 소신으로, 그리고 나군에는 숙명여대 법학부를 안정으로, 다군에는 홍익대 영어교육과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정시 집중 상담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상담을 받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1대1로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1대1로 입시 상담, 맞춤 상담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공개로 여러분들 성적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손을 잡아 보시지요. 자, 저희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원서 접수에 대비해서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시 이제 상담을 모두 마치게 되며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에서는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송년 특집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사회 각계 멘토들께서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송년 특집 멘토 특강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12월 31일에는 2013학년도 대입 총정리 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에는 2014년도 입시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2014 입시 이것이 궁금하다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내일부터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12월 21일까지 저를 대신해서 정은길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께 정시 집중 상담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